재밌네. 이게 텐데 텐데 한번 빠지면은 일반 생육기 못합니다. 그냥 가만히 편하게 로드만 보면 됩니다. 입질만 기다리면 돼요. 입질이 없으면은 바다에서 조금씩 입질 오는 층까지 천천히 감아 올리세요. 천천히. 그러면은 한번 툭 하는 게 그 층이 있어요. 그러면 거기에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. 오늘 낚시가 잘 안 되려나? 이것도 예쁘게 안 감기네요. 갈치요? 아니, 많이는 안 나오고, 그냥 따문따문 나와요. 어, 입질. 야, 그래, 흔들어 놓고. 오늘 제가 챔질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는 것 같은데. 와. 야, 이. 아, 작아. 그래. 작다. 아이. 그니까, 아, 이제 안 찍으셔야 됩니다. 작아요. 조금 이따 개체 좀 큰 게 들어와야 돼요. 보통 한 3G급 정도 되면은 아까보다 변동폭이 더 커요. 더 내려가거나 더 올리거든요. 로드가 일자로 딱 펴질 정도로 올리거나 안 그러면은 완전히 휘어질 정도로 내립니다. 아닙니다. 거짓말입니다. 낚시 형을 모셨습니다. 지금, 예, 안녕하십니까. 쌍디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, 지금 쌍디님이 메인 뒤에서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잘 잡습니다. 원래 잘 잡는 분이기 때문에 인정하는데, 한 가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, 저는 지금 앞쪽에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쌍디님이 바닥에서 몇 바퀴 이래 가지고 지금 똑같이 채비를 해서 맞췄는데 우리는 안 물고 자기만 물거든. 그러면은 자기는 층이 다른 거지. 층이 다른 거지. 굉장히 불쾌합니다. 혼자 영상을 살리겠다고. 이거는 좋은 모습 아닙니다. 이거는 아닙니다. 똑같이 유튜브 해도 혼자 잘 잡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. 이게 어째 보면 뒷광고 아닙니까? 뒷광고요? 뒷광고. 앞광고. 아, 이 앞광고입니까? 앞광고. 네. 아, 요거 뭡니까? 요거. 아니, 뭡니까, 이거? 야, 이거 싸우다가도. 반사에 반사. 우리가 싸우다가도 핵가타로 또 하나가 되네. 요거 핵가타에서 오늘 바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마스크입니다. 혹시나 마스크 궁금하신 분들, 요게 현재 L 사이즈예요. L하고 M입니까? M, 예. 예, M하고 L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낚시물이 쓰고 있는 게 L입니다. 제가 얼굴이 크기 때문에 이게 L을 써도 좀 작아 보이죠. 근데 실제로 보면 얼굴 막 주막만합니다. 굉장히 작습니다. 쌍디 채널이. 요게 낚시밸리에, 해조낚시에 원래 있었는데 해조낚시에 이제 없대요. 낚시밸리는 이 제품이 아니고 이거보다 큰 게 있답니다. 삼천포는 배 타고 몇 분 안 와요. 그 삼천포 보면은, 와, 바닥 찍고 감고 있는데 물었어요. 이 정도면 활성도 괜찮은데. 여기 지도 보면은 저기 화력발전소 있죠, 삼천포에. 거기 앞입니다, 여기는. 뭐 저는 일단은 뭐 와서 방송하죠.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? 유튜버니까는. 뭐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면 또 한 번 더 할 수 있죠. 갈치 몇 마리 잡아가지고 갈치회랑 밥만 먹어도 저는 그날 매우 만족입니다.
나머지 잡히는 그냥 보너스고요. 집에 들고 가거나 뭐 주위에 나눠주거나 하는 거는. 네, 같이 낚시가 최고인 것 같아요. 오늘 이쪽 좀만 더. 오늘 텐데 처음 하시거든요. 아 진짜 잘하시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애깅보다 가치가 재밌어요. 그리고 일반 그냥 생리기가 참. 이... 우와 사지 나왔다. 사지 안 되겠는데요. 아. 사지까지는 아직 안 나옵니다. 어이, 가만있어! 삼지 나오긴 삼지. 방금 이 로드 혹시 저쪽에 있는 거 보셨나요? 로드가 완전히 펴지고 줄이 쫙 옆으로 흘렀는데. 잠깐만요. 오, 내 거 같이 물었다. 아프다. 우와 사이즈 좋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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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크죠? 와 라인 날아갈 거면 그게 제일 걱정인데. 꽁치는 제가 나중에 어차피 미끼 떨어지면 꽁치랑 그럼 참치 다른 미끼를 쓸 건데 확실히 입질이 떨어집니다. 키비나고가 확실히 아 셋줄멸 확실히 입질이 빠르고 괜찮아요. 아, 이것도 물었다. 우와! 라인이 막 옆으로 간다, 옆으로 가. 네, 멸치가 확실히 빠릅니다. 혹시나 텐자를 하시게 되면은 미끼 아끼지 마십시오. 탯줄멸 그거 사서 교체하세요. 그래 한 마리라 한 마리라도 더 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시간 뭐 돈 내 가지고 이까지 왔는데. 지금 옆에 그 입질 와가지고 잠깐만요. 지금 깔치 들어온 것 같아요. 확실히 이 내만 생활 낚시는 손이 빨라야지 마리수로 이어집니다. 멸치 판매점점. 와. 와.
아, 이 짜잔한 게. 삼천포는 주로 제가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들어 올리고 옆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. 진해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쭉 하고 내리는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. 작다. 야, 나가다가 짜잔. 와. 오. 와. 흘리는 줄 알았네. 이거 엎으면 완전 역적됩니다 오늘. 로드 입질 되게 시원하게 잘 보이죠? 아, 로드 진짜 괜찮아요. 맨날 막 좋다 좋다 얘기만 하면은 잘 색안경을 많이 끼고 보시는데 이게 보면 블랭크가 있잖아요. 낚시에 블랭크가 들어오면은 검수를 해요. 이게 로드를 만들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. 휴스크래프트 카페 가면은 그 블랭크 검수하는 영상이 있거든요. 그거 보면은 근데 거의 팔처럼 이렇게 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블랭크 거의 다 팩입니다.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거 몇 대 가지고 주문 생산을 하거든요.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로드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. 장인정신. 아이고야. 문에, 호래기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재미없는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전화 한번 드릴게요.